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쪽지가 왔어요. 그냥 뭐 준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경기 영상 너무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데 그냥 짤막하게라도 다른 영상이라도 올려주시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피기님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는 그풀 경기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달라고 한번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올리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경기 영상을 올려드리진 못하고 왜냐면은 제가 퇴근 시간이 항상 늦으니까 저도 퇴근 시간에 와서 경기 그냥 셋 정말 많이 하면 4판 하고 짧게 3판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항상 편집해서 올리는 시간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2시 어쩔 때는 막 2시 반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 영상을 다 올려드리진 못하고 처음 부분 진짜 쓰잘데기 없는 부분 약간 자르고 뒤에 후반부 약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물론 진 경기를 올릴 수도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올리는 거 이긴 경기 올려드려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긴 경기 어떤 경기인지 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고 호날두 경기 좋죠?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고 그냥 바로 녹음하면서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오래 안가 있어요.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라도 보시면서 약간의 아 골프스트 맞았죠? 외로움을 달래셨으면 좋겠네요. 파투 가죠. 이게 9분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한 경기를 통틀어서 9분 동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호나우딩요, 이 부분 아시죠? 호나우딩요 힘들어한다고. 계속 코너킥만 몇 번을 하다가 지금 이게 얻은 거였어요. 이 페널티킥은 경기 영상에 있어요. 이것도 계속 코너킥, 슛, 코너킥, 골퍼스 맞고 나오고 그래. 제가 여기서 그랬죠. 호날두님 힘들어하는 영상이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힘들어한다고 못 넣으면 바로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을 넣어준 장면이고요. 1대0으로 일단 제가 앞서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즌2를 준비하는 건, 뭐, 물론 이제 피파 끝물이라 제가 이용하던 선수들도 다 팔고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은 마음의 좀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피파란 게임이 전 되게 진짜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쉴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선수 보이시죠? 저렇게 막 몰고 올때 수비수 숫자랑 공격수 숫자랑 똑같았잖아요. 커서로 뒤로 빠지시는 게 좋아요. 뒤로 쭉 빠지다가 갑자기 한 번에 슉 달려드는 게 그게 가장 좋아요. 개인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개인기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쓰는데.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라멜라가 멋있게 넣었었죠. 44분 계속 근데 경기 영상 보시면 아는데 전반전은 제가 거진 주도를 했고 후반전은 상대방 유저가 거의 주도를 했는데 골이 상대방 유저는 안 들어가고 전 들어가고 그냥 운빨이죠. 운이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파란 게임은. 근데 저는 솔직하게 뭐 다들 그러시 뭐그 뭐지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승리는 뭐 EA가 처음부터 정해놨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런 건좀전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믿진 않아요. 그냥 지면 내가 못해서 진 거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서 그날 경기 컨디션도 있고 내가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좀골 들어갈 것도 막 말리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가
되기도 하니까 뭐 전반전 끝났죠. 이 경기라도 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달래셨으면 좋겠어요. 10대 7, 2대 0이었죠. 전반전은 이런데 후반전엔 거진 이 유저가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라모스 잡았죠? 몬레알. 네이마르한테 줬어요. 아, 네이마르 패스를 왜 저렇게 할까요? 라모스죠? 호나우딩요? 아, 네이마르 어디다 주나요? 바보같이. 비아가, 누구죠? 미켈한테 준 건가요? 수아레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수아레즈가 이빨로 그냥 상대방 수비수 이바노비치 깨물어버린 거. 수아레즈는 솔직히 좀 멘탈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만 하면 되지. 왜 상대방 수비수를 깨물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네. 시즌2는 빠르면 쉴라 그랬는데 뭘 게임을 오늘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느낀 게 뭘 쉬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더라고요. 뭐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진짜 그거의 보람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 경기 영상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댓글 달아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올린 거였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진짜로 보람도 느끼고 뭐 요새는 와주시는 분들만 와주시는데 와 패스 좋았어요. 화샤스 왜 저렇게 할까요? 와주시는 분들만 와주시는데 그래도 뭐 그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댓글 달아주시고 뭐 경기 영상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한 분 두 분 생겨요. 그분들은 뭐 저보다 꼭 잘해서라기보다 이런 플레이는 조금 더 저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항상 잘할 수만 있겠어요. 지기도 지고 이기기도 이기고 안 되는 날은 그냥 뭐 패드를 집어 던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뭐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게임 근데 저도 있어요. 게임인데 지면 여름 받아요. 여름 받는데 돈 주고 산 건데 아 뚫렸죠? 못 늦죠. 저기서 그냥 때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이 석가모니도 아니고 저도 지금 화가 나는데 돈 주고 산 거 뿌시면 아까워서 진짜 아깝잖아요. 돈 주고 산 건데 다 내 돈 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주고 산 건데 요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뭐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게임을 하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오는데 TV랑 플스 그러니까 PS3 플레이스테이션 그게 안방에 있어요. 그럼 애기랑 와이프는 자야 되는데 저는 게임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퇴근하고 와서 짧게 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짧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이 짧은데 아니 영상이 짧은 게 경기하는 시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못하면 그러니까 막 지고 그러면 이 부분 잘 보셨죠? 이 부분은 미니맵 한번 잘 봐보세요. 다시 되감기해서 한번 봐보세요. 되게 좋아요. 지면은 진짜 열받아요. 한 3경기, 4경기밖에 안 하는데 지면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저라고 뭐 항상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경기가 끝날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노릇 들으세요. 감사합니다.